편하게 막나 편수라. 그리고 오늘 스페셜 MC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흑요미 다현 양. 다현 씨. 흑룡입니다. 아유. 제 군생활, 힘들었던 군생활에 제가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우리 그 다음 주에 트와이스가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컴백을 해요. 네. 아니, 처음 얘기해요. 펜스토랑에서 지금 컴백, 트와이스 컴백 소식을. 네, 별명부터 식조류인 분은 처음이에요. 두부예요, 두부. 그러게요. 별명 두부. 아, 네. 제가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팬분들께서 별명으로 네, 두부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저도 주셨어요. 어릴 때 별명 두부였거든요. 두부 종류가 다양해요. 순두부. 순두부. 순두부 두부 중에 최고인데. 두부 라인이 나옵니다. 연예계 두부 라인.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 그 한식에 관한 책도 내셨다고. 어? 네. 프랑스에서 불어로 한식 그 레시피 책을, 네. 와. 제가 레시피를 써서 이제 내는데, 네. 프랑스에서 요리 부문에서 1위를, 네, 했습니다. 프랑스 서적 요리 부문에서 1위를 또 차지했다. 네. 이야. 건강하게, 으치! 수리야, 으치! 대망의 9월 메뉴. 이번 9월의 메뉴 대결 주제는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한국인의 장입니다. 한국인의 장. 아, 이거. 이 영화 시작할 때 나타나는. 네, 진짜. 분위기가 안 나오네. 저희 집에 가면. 뭐예요? 뭐지? 아, 걔. 오, 이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꾸려져요, 진짜. 그렇지. 아, 그거. 노른자 한 개만. 야, 너무 잘 구웠다, 고기를. 아우, 용기가. 야. 잘구워. 어디에요? 네, 아침부터 전화가 아니라 바쁘시네요. 아기 나왔구나. 아니,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해요, 진짜로. 아, 저 야무진 손맛, 빵을진. 괜찮다고 해줘요. 엄마랑 윤슬이랑 똑같이. 똑같이 먹어. 한번 먹고. 이게 이거지. 이게 바로 K 분노입니다. K 베이비. 예, K 베이비의 분노예요. 바로 이렇게. 아, 미트볼로 바로 라구 소스가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계속 메모를 해놓으시네요. 예예. 예. 아, 이거 한번 해먹고 싶어가지고. 회사의 메뉴를 편하게 먹는 신상철 씨의 편스토라. 트와이스가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컴백을 해요. 네. 제목이 톡. 됐, 톡. 오, 톡. 됐,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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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톡. 오, 뒤에 시간이니까 또, 오, 약간 트와이스 느낌. 오, 오. 아줌마, 아줌마. 네, 명품 연기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림으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김규리 씨 나와주세요! 뭐 드시나? 어? 아, 진짜 좋다. 옷 엄청 많다. 예. 그림 좋아해요? 저도 그림 배운 지 조금 됐어요. 아크릴로 하는 그런 꽃 그림 같은 것도 그래. 그려보고 그림이 그릴 때 되게 딱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잡생각도 없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 또 제가 오랜 로망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요리구나. 그림 그리시잖아요. 너무 잘 그리시던데. 아, 감사합니다. 처음에 팔렸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너무 예쁘게 입으시고. 여기가 뭐야? 근데 이 코너가 저희 아이돌 컴백할 때. 아, 이런 걸. 네, 이런 걸. 작품으로 많이 하잖아. 아, 빵에 찐 바르듯이. 야, 예술이다. 통해서 건강하게. 개인 공간인데. 비주얼이 너무 좋다. 브런치 카페에 있을 법한. 한라산 같네요, 한라산.